저희는 음악을 정의하기가 살짝 힘든 음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앨범 발매된 것들도 뭐 카테고리를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힘든 장르 정하기 힘든 음악들을 계속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타 연주만 했는데 저랑 상우랑 이제 둘이 남았을 때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상우한테 용기를 내서 말했죠. 내가 보컬을 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래서 상우에게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받고 지금은 이어스에 이렇게 보컬이 되었네. 월플라워란 곡은 영화 월플라워를 보고 쓰게 되었는데요.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나 감정들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착한 남자를 뭐 1인칭으로 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 얘기죠. 발라드고 저식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월플라워의 원래 의미는 담벼락에 있는 넝쿨 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미권 나라들에서는 파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월플라워란 영화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나오고 작년 디다이렉셔널 앨범이 저희 둘의 음악적인 만족을 위해서 발매가 됐다면 이번 월플라워는 조금 더 심플한 멜로디 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3월 29일 쇼케이스에서는 이전에 발매된 곡 두 곡하고 이번에 발매될 월플라워 그리고 앞으로 발매될 곡도 미리 공연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라이브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양한 뒷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즐거운 시간 되실 거예요.